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84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맨 위에 제가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33회 때는 9문제, 32회 때는 8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5문제 이상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됐지 오히려 폐지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도 최소한 35문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289페이지에 보면 신고 의무자라고 나와 있네요. 28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중개 거래 두 가지가 있네요. 중개 거래라는 건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지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거래한 건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치십시오. 잔금일로부터 30일 하면 X입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30일로 개정됐죠. 30일 이내에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 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중개 사무소 소재지도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주소지도 아니고, 그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신고 관청입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신고서 제출하러 두 명이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자, 동그라미 2연에 다만,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럼 단독으로 한다는 말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D것은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역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해당 개업공개사 모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우리 계약서 확인 설명서도 공동중개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동그라미 1번,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있습니다만은 상가임대차는 신고 없죠.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에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이라고 했죠.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8개 법률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입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오피스텔 같은 거, 호수가 많은 것,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은 우리 LH에서 분양하는 거, SH에서 분양하는 거, IH,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거 이런 거 공공주택특별법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공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가본 적 없을 겁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서명,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럼 제출은 누가 합니까? 그 시공사가 일괄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분양받아 놓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다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즉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매라는 게 뭡니까? 전매. 다시 되파는 게 전매고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매가 꼭 미등기 전매만 전매가 아니고 등기한 후에 전매하는 것도 전매죠? 예, 다시 되파는 게 전매다. 처음에 공급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신고 기한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줄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91페이지 맨 밑에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주소지 아니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아닙니다. 만약에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 지금 뭐 재건축하는 걸 만약 분양받았다면 강동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죠. 강동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292페이지 신고 필증 교부와 검인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옛날에는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인 의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은 때에는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과의 관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되고요.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고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았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292페이지, 293페이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294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게 295페이지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규제적인 경우 모든 거래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적이라고 하면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적인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비규제적이라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죠, 회사.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부모 돈 가지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자료 제출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돈 어디서 났는지 계획서 내는 건 쉽죠. 근데 증빙자료는 통장 입금표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통장 잔액증명서 이런 것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계약 체결하고 부동산거래 30일 이내 하잖아요. 그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3년 후에 돈 어디서 나서 들어갈 거냐. 그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는 보니까 증빙자료를
미래소득이라고 해서요, 연봉의 3배까지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을 벌면 앞으로 3년 동안 1억 5천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잔금 치르겠다.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중개하는 분들 연락을 온 것도 보니까 서울은 지금 다 투기 과일지구죠. 지금 현재도. 그럼 서울에서 그래 하려면은 계약할 때 잔금 무슨 돈으로 잔금 치를지 미리 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거래가 정부에서는 과거 전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투기 세력이 없으면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지금은 또 집값이 내려가고 있죠. 뭐 집값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딱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죠. 부동산은. 뭐 단지 금리만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토지 취득 이용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입니다.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모든 거래고요.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1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뉴스를 봐도 지방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비수도권을 흔히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거죠? 지방이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이 지방입니다. 서울지방, 경기지방, 인천지방 이것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모든 뭐 정치인들이나 지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방보다는 지금 법에 있는 용어로 한다면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지방대학 이런 말 맞지 않죠. 미국은 하버드대학도 지방대학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대학 이런 말도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지분이라 하더라도 지분거래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면 어디에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상가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펜션이라든지 요즘 호텔 같은 거 분양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택 아니면 토지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 29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사항입니다. 즉 법인인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가짜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편법으로 제가 아는 지인도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 가지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돈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회장, 사장, 임원, 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법인 카드로 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에게는 법인 등기 현황, 그 다음에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신고 절차입니다. 297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입니다. 신고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하는 게 있고요.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RTM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빈칸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전자문서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100%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방문 신고를 하더라고요. 직거래라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방문 신고하는 이유는 이게 신고 필증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법무사들이 어차피 등기소에 가면서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해주고 대행료를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법무사가 돈 받으려고 직거래인 경우에는 방문 신고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한 명이 가도 된다고 했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니은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29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사유서 밑줄 플러스 계약서 사본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하는 경우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둘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사유서나 계약서 사본 제출할 필요 없고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중개거래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기업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법무사가 대행한다고 했죠? 무조건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분증 내 보여야 합니다. 신고관청에. 그리고 가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을 한 거래 당사자 신분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가 되겠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했는데요. 지금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니언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아무나 대리할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것은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보조는 안 됩니다. 298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소속공인중개사 밑줄 치세요. 보조는 안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러 가서 주택임대차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그리고 전자계약 체결하면 대출금리도 할인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라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증 교부입니다.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했죠? 신분 확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자인증 방법에 따른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자, 서식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은 305페이지 해제, 정정, 변경입니다. 해제,
해제, 정정. 해제됐을 경우 해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합니다. 할수 있다 해놓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해제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자기 집값이 5억인데 10억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 버리죠? 그럼 손님 오면 이거 두 달 전에 10억에 거래됐는데 저는 급매로 지금 7억에 팔겠습니다 해서 7억에 사가지고 보니까 시세가 5억밖에 안 했는데 매수인이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 하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정 신청 오타 고치는 것은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해가지고 1000제곱미터라고 했으면 이거 고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정정이라 하고,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미연 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기역 미연 해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5년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나중에 암기해야 되겠죠.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307페이지 금지 행위는 요건 상식적인 거니까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 검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주어를 밑줄 치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차이점이 뭐냐면,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검정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9페이지 양가 5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거짓, 해임, 허가. 8개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자, 우리 그 교재 309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기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디귿,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310페이지 미음에 보면은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 재원, 밑줄 치십시오. 시군구 재원. 시군구 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역에 보니까, 기역,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 요 4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그래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금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을 한다 했는데, 포상금은 요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하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9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10번 밑줄 치십시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무하십시오.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11번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12번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에 보면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초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요. 311페이지. 위반시 제재는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나머지 법들은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는 좀 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 자, 1번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31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역시 해제 신고도 30일입니다.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거짓신고 요구한 자, 4번,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5번, 특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 외자 동그라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신고하면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요거는 외국인 특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313페이지 과태료 부과 절차인데요.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고관청 네모하십시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를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 관청만 부과합니다. 313페이지 그 밑에 그 개별 기준 나와 있는데 개별 기준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공인중개사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 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20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